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들어선 이후에 살면서 무엇이 제일 두렵거나 안타까웠나요? 저는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뭐랄까 직진만이 허용되는 철로 위에 올라탄 것처럼 진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물론 근무했던 회사는 여러 차례 바꿀 수 있었죠. 이벤트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종합건설회사와 IT를 끝으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서 또 여기서 또 교육 MDF 회사를 거쳐 지금은 공무원 생활하고 있으니까 참 인생 파란만장하게 흘러왔습니다만 직종은 여전히 기획과 마케팅이 대부분이었어요. IT 쪽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할 때는 아주 기술적으로 열심히 배웠고 또 그래서 엔지니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일하고 있는 쪽을 보니까 어느새 다시 기획이었고 마케팅이었습니다. 바뀌는 듯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밤잠을 줄이면서도 노력했지만 뭐그 정도로는 부족했나 보죠. 중장년에 이르러서까지 정체됨이 없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초롱초롱하고 생기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들의 자신감이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 들어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라고 뭐 정체된 인생만 살라는 법 있나요? 일신 후일신,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보시자고요. 파파홍이 하루하루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나이 들어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비결. 첫 번째, 목표가 뚜렷하다. 뒤돌아보건대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었던 듯 싶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어요. 앞에 닥치는 고비고비를 넘기느라 했었고 그러다 또 한숨 돌리게 되면 조금의 여유도 부리고 말이죠. 그런데 먼 곳에 목표 지점을 딱 찍어두고 그것을 향해 가지는 않은 거죠.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표점을 향해 직진을 하지 못하고 크게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성장을 거듭한 사람은 정확한 목표가 있고 도달하기까지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진다 해도 크게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향할 곳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목표의식이 뚜렷하니까 뭘 해야 할지도 당연히 알지 않았겠어요? 같은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도 재산을 모은 사람들을 보니까 목표의식이 뚜렷했더라고요. 이를테면 40살까지 뭐 10억 현금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생활비도 계획적으로 쓰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불리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비결. 두 번째, 독서를 거르지 않는다. 새로운 지식에 충전 없이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독서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독서를 뭐 특별한 시간대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항상 곁에 두고 틈이 나면 책부터 집어든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그래요. 출퇴근길과 뭐 잠들기 전그 시간은 물론이고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그냥 책을 펼쳐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애태우는 것 대신에 책을 본다는 겁니다. 느긋하게.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해져서 활자를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영감을 충전하는 방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노력과 재미만 붙이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비결, 세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한다.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은 시간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조차 없다는 핑계가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죠. 이 말은 즉슨 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한다는 고백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운동할 그 30분조차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바쁘다는 것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당화하려는 뻔한 거짓말일 뿐이라는 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 자신도 압니다.
어디 나가서 운동할 때가 마땅치 않고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방한 구석에서 108배라도 하세요. 그거 하는데 15분도 채안 걸립니다. 하루 15분, 설마 이 정도는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은 단지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큰 목적은 일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고 그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운동하셔야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비결, 네 번째, 메모장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글쓰기와 메모하는 습관은 생각을 정리하고 가다듬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생각과 아이디어는 휘발성이 강해서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기 쉽상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휘발성이 더 강해지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여긴 어딘가, 나는 여기 왜 왔나, 뭐할 정도로 기억은 순간 이상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록하는 습관,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독서로 새로움을 충전하고, 글쓰기로 자신의 통찰력을 가다듬어 쌓아가면 결국 남과 다른 안목과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글쓰기는 우리들의 지적 자산을 쌓아가는 일이고, 기억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술과도 같은 일입니다. 글쓰기 하면 초등학교 시절 억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일기와 글짓기 숙제가 떠올라 그때 가졌던 정신적 압박이 느껴지면서 펜을 잡는 것조차 거부감을 느껴질 수 있지만 세상 모든 것이 반복으로 익숙해지고 실력이 늘듯이 자꾸 해보면 압박감도 옅어지고 표현력도 늘어가고요. 또 자신의 생각을 글씨로 보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깁니다. 오늘부터 짧은 글이라도 끄적끄적거리는 것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런 부담감은 없어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비결. 다섯 번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마 시간일 겁니다. 돈보다도 말이죠. 열심히 사는 이유도 다름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일 겁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 친구, 저 친구, 이 모임, 저 모임, 뭐 찾아다니면서 술자리 갖기 바쁘지만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들은 소모적인 만남을 자제합니다. 시간이 젖먹냐, 내일도 해가 뜬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나이 들어서까지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친구가 만나자면 가족도 뒤로 물리치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정이고 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고 술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진정한 사이라면 함께 그렇게 술 마시고 돌아치지 않아도 그 우정은 변함없이 지속될 거거든요. 오늘부터는 시간을 좀더 생산적으로 사용해 보기로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시자고요. 나이 들어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비결, 마지막 여섯 번째, 실행력이 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하는 사람은 뭔가를 해내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해야지, 해야지 입만 놀리는 게 아니라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고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실행력을 갖고 있죠. 습관과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행동으로 실제 옮기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현관에 있는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기가 천리 먼 길을 떠난 것만큼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계발서를 수백 수천 권을 읽어서 모든 성공 원리를 꿰뚫고 있어도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괜히 며칠 하다가 뭐 그만두지는 않을까? 그걸 또 남들이 알면 또 뭐라 그럴까? 아, 생각은 그만, 그만. 그만하면 됐고,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최고로 단순한 성공 법칙은 그냥 닥치고 하는 겁니다. 아이,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인 거죠. 나이 들어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말씀드리다 보니 이게 다 작은 습관의 차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또 얻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누구는 성장을 이루어내고, 누구는 정체된 삶을 보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차이를 이룬다는 그 흔하디흔한 성공 법칙을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장을 거듭하는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